안녕하세요. 저는 31살 김장섭입니다. 제가 이번에 자격증을 취득한 계기는 저는 저의 목표인 소방시설 관리사가 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필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소방언론을 쉽게 생각하고 조금 소홀히 준비해가지고 막상 시험에서 소방언론이 가장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관현도 문제를 한 번씩은 다 풀어봤습니다. 그렇게 한번 다 풀고 나니까 시험이 조금 쉽게 나온 것도 있었고 나름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던 것 같습니다. 긴 서술이나 실기에서 긴 이제 문장이나 서술을 외울 때는 앞글자를 따서 외우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글자를 딱 떠올리면은 그 뒤에는 자동적으로 생각이 나서 문제 풀 때 좀 수월하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공부 방식이 있다면 저는 필답형 실기에서 필답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제 정리를 싹 했습니다. 한글판을 싹 정리를 해갖고 이제 어디 휴대하기도 좋고 들고 다니기 편하고 해서 공부할 때나 뭐 그냥 간단하게 집에 있을 때도 이거를 수시로 읽으면서 눈에 익히고 암기를 했습니다. 저도 암기하는 부분이 가장 어렵게 생각해서 많이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배우락 인강을 통해서 이번에 시험을 합격하게 되었는데 배우락 인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김상현 교수님 수업이었습니다. 김상현 교수님 수업이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소방 언론에서 인하점 수업을 하는데 온도도 다 틀리고 용어도 다 틀려서 외우기 어려웠는데 교수님은 그 용어랑 온도를 상황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정말 쉽고 빠르게 암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운동도 포기하고 공부를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하루에 저도 직장인이라서 하루에 5시간, 6시간밖에 준비를 못했지만 나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말씀이 있다면 공부가 진짜 하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어차피 책상에 앉고 도서관에 가봐야 공부가 잘 안 돼서 하루쯤은 그냥 마음 편히 놀고 그 다음날이 되면은 막상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이제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도 따라야 되지만 결국에는 자기 하는 만큼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셔서 시험에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